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십니까? 네, 저는 풍력 관련주를 들고 왔거든요.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아마 주가의 위치 에너지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풍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소매 판매 보시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요. 이번에 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좀 높게 나와서 앞으로의 이런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곧 3월에 양회도 있습니다. 중국의 양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는 굉장히 견조하게 좋은 상황이고 노랜딩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 이제 중국에서 양회까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최근에 조금은 이제 비축유가 다시 방출이 되면서 가격을 좀 다운시키긴 했지만 러시아의 감산 기조 그리고 OPEC 플러스의 이런 감산 흐름들은 유지가 될 것이고요. 비축유는 계속적으로 풀 수는 없죠. 그리고 풀었던 비축유는 다시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한번 풀고 나면 약간의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채워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유가의 가격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변동이 되면 자립도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겨울철이 오기 직전에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유가의 가격이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설치량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기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풍력과 태양광의 비율이 과거에는 87대 13이었는데 이번에 60대 40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풍력에 대한 이런 비율이 뭐 연평균 1.9기가와트로 좀 증가할 예정이고 전 세계적으로 풍력에 대한 이런 뭐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설치량이 본격적으로 25년 기점으로 좋아지게 될 텐데 그러한 가시화들이 올해부터 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두 가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풍력 섹터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IRA 법안에 더불어서 지금 EU에서도 이런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들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를 해보시고 뭐 모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네, 친환경 관련주 그 안에서도 풍력 관련주를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풍력 관련주는 늘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딱 네. 가시화되는 어떤 모멘텀이 사실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늘 들고 특히나 전기차에 비해서 네. 태양광 쪽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매출 성장이 조금 더 빠른 것 같긴 한데 전기차 비해서는 살짝 조금 소외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매출이라든지 확실한 뭔가 숫자가 나오는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종목은 삼광 M&T를 골랐고요. 아주 좋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상풍력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사업의 기간이 약 7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들 중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거는 태양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패널에 대한 설치도 빠르고 그죠, 이제 가정식도 가능하다 보니까 다만 이제 사업 업력이 길다 보니까 이제 규모 자체는 좀 더 크게 이뤄질 수 있는 좀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풍력 쪽 하면 유럽 쪽이 아무래도 좀 대세이지 그죠,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의 좀 강력한 러시아와 아무래도 인접해 있고 천연가스에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설치량 부분을 많이 끌어올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쪽에서도 좀 강력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대만이라든지 뭐 일본까지도 풍력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35년에서 40년까지 설치량을 보시면 지금보다는 뭐 수십 배, 50배에서 60배 정도는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각국 정부에서의 이런 모멘텀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엔 산업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광 M&T는 이번에 매출액 또는 손익 분기에 대한 뭐 30%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단도 크게 좋아졌고요.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 단도 흑자 전환하면서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사명이 바뀌죠. SK 오션 플랜트로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보면 이제 SK 오션 플랜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SK 그룹으로 들어가면서 기존에 이제 하부 구조물 쪽에서만 치중됐었던 이런 사업 업령을 부유식이라든지 조금 더 이제 크게 좀 확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풍력 쪽에서는 뭐 풍력 타워도 있고 터빈도 있고 뭐 하부 구조물도 있고 한데, 하부 구조물 쪽이 가장 시장이 큽니다. 근데 이 사업, 이 회사는 하부 구조물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캐파가 가장 좀 크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들이 있고, 또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강 M&T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종목은 뭐 급등 이렇게 하는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실 건데, 저는 뭐 재생에너지는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 정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급하게 사실 필요가 없어서 뭐 시초가 매수를 하시되 2만 원대까지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박스권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18,000원대가 이제 좀 중장기 박스권의 하단 라인 부분입니다. 근데 네. 단기 박스로 보면은 2만 원대가 하단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매수가 부분으로 좀 선정을 하셔가지고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3,0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짧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단기 박스권 또 상단 라인 부분이 2만 3,000원이어서 1차적으로는 2만 3,000원, 2차적으로는 2만 5,000원대까지 좀 노려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 라인은 2만 원에 매수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18,000원 제시를 드릴 텐데, 사실 해당 가격까지 떨어지면 최근에 2년 사이에 그 가격을 깬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격대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2차 매수로 물량을 모아 가시는 게 더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강 M&T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시장의 캐파 자체가 넓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기술력 가지고 있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현재 2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2만 원대까지 매수 레인지 잡아보자라는 전략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